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단법인 한국 프로낚시연맹 울산지구 회원 박경호 프로님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 프로낚시연맹. 예, 99년도에 창립이 돼서요. 벌써 20년 넘게 우리나라 이 낚시 경기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낚시 경기단체인데요. 우리 박경호 프로님. 2019년 또에 이어서 2020년 연맹 통합 챔피언에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프로낚시 연맹 같은 경우는 전문 낚시인들의 모임이라서 진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통합 챔피언 자리를 2년 연속 하셨는데요. 프로연맹 가입한 건 언제죠? 저는 정확하게 2015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아, 지금 21년이니까 6년차, 네. 7년차 정도 네. 되셨는데요. 네. 7년 하시는 동안 2년 연속 통합 챔피언을 했다. 아, 이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자리를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두 번이나 하셨는데, 자,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연맹의 그 통합 챔피언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거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1년 동안 이제 자기가 따낸 점수로서 이제 그 합산을 해서 예. 챔피언을 가르는데, 본부전 하기 전에는 무조건 지부전을 치러야 됩니다. 지부전을 참가를 해야 되고 거기서 상위 입상을 해야만 본부전에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전 참가 점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부전에 가면 기본적인 본부전 참가 점수가 2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12강 안에 입상을 하게 되면 12등부터 1등까지 그러니까 1등이 12점, 2등이 11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2등 안에 들어가야 예. 더 상위에 랭크가 되면 더 점수가 좋겠죠. 그러니까 1등이 12점이 부여되는 거니까 예. 만약에 1전을 치르게 되면 참가 점수 2점, 1등이 12점, 14점이 되고 지부전 참가 점수 1점. 그 1등을 하게 되면 15점이 따라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매전 참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점수가 쌓이겠죠. 뭐 한두 번 정도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성적이라도 꾸준한 점수가 못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데 있어서는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고 참가를 확실하게 해서 경기할 때는 그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왔다! 우리 박 프로님의 주요 활동 내역을 모르더라도 2년 연속 통합 챔피언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이 고수의 이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우리 박 프로님, 릴찌 낚시 주로 하시죠? 네. 뭐 어떤 낚시 특히 좋아하십니까? 저는 릴찌 낚시, 흘림 낚시를 주로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뱅해동, 네. 감성동 네. 뭐 이런 낚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릴찌 낚시 경력은 대충 한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경력은 한 20년 조금 더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릴찌 낚시 한우물 계속하고 오신 거네요. 다른 낚시는 거의 안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감성동 낚시도 좋아하시지만 아무래도 이 동해남북권 포항 살고 계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뱅해돔 낚시에 또 각별한 애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뱅해돔 낚시 출조 얼마나 자주 다니십니까? 제가 한참 낚시에 뱅해돔 낚시에 꽂혔을 때는 자다가도 일어났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인근에 포항이니까 예. 뭐 주로 그때는 방파제권이 되겠죠. 뭐 언제든지 접할 수 있으니까 예. 시간만 나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떤 가르침보다 제 스스로 이렇게 제 스스로 낚시를 자주 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것 같아요. 큰 것은 이렇게 저렇게 미디어나 뭐 여러분 선배님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겠지만 현장에서 가서 실습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직접 가서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뭐 저도 이제 뱅해돔 낚시를 각별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다른 낚시 장르하고 좀 구분되는 뱅해돔 낚시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뱅해돔 낚시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솔직히 감성돔 낚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강수목 낚시는 거의 바닥 낚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가을에는 그래도 떠서 물지만 거의 바닥에서 바닥만 노려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밑밥을 치고 기다려줘야 하는 낚시입니다. 거기 올 때까지. 그런데 백여동 낚시는 보면 수시로 입질 수준이 바뀝니다. 자기네들이 조건이 좋았을 때는 상품 부상을 했다가 조건이 조금 안 나빠도 중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있었다가 하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그런 섬세하고 세밀하게 이 낚시인이 그런 걸 캐치를 해서 아, 지금쯤 이렇게 돼서 병해동이 어디에 계시구나. 그렇게 이제 그 체비를 또 병해동 입질 수준까지 내려주고 뭐 올려주고 하는 그런 모든 기법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지금 2021 이제 뱅에돔 시즌이 확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 네. 시즌으로 접어드는데요. 뱅에돔도 보니까 이제 시즌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개막 시점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뱅에돔 낚시가 사실 할 수 있는 낚시입니다. 아, 그렇죠. 어딜 가도. 네. 지금은 감성돔 낚시를 해야지라고 해서 감성돔 낚시를 하겠지만 감성돔 낚시 할 때도 대기동 나오는 곳이 많거든요. 우리 국내에 찾아보면 일단 뭐 제주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주도 꼭 안 가도 남해 동부권 뭐 이런 그 저기 남해 서부권 이런 데 가면 충분히 뭐 여성도나 이런 데 먼저 가도 대기동 낚시를 충분히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그런 필드 사정이 되거든요. 왔다! 혹시 지금 그 프로연맹 이 주관한 대회에서 지금 우승을 하신 적도 있고 입상을 한 적도 여러 번 계신데요. 주로 그러면 뱅에돔을 대상으로 한 낚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신 겁니까? 아, 그게 공교롭게도 예. 뱅에돔 낚시에서 우승을 주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2015년도 제가 처음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할 때 예. 그제도에서 예. 이제 랭킹 2전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제가 출전을 했거든요. 예. 나 두 번째구나 일정하고 네. 두 번째 이제 경기를 출전했는데 그때 내몰도에서 운 좋게 그러니까 육전 정승이라는 기록도 아 그렇죠 네, 그게 좀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하게 뭐 보통 사전 미무 뭐 예, 그렇죠. 우승 기록하는데 예. 그때 제가 운 좋게 육전 정승을 하고 그때 진짜 기억에 남는 게 2위 하신 분이 강원도 지금이라 강원도에 계시는 강원 지부장이셨습니다. 예. 그분도 이제 동해안 출신이니까 그분도 오전 1무를 했고 5승 1무 진짜 제대로 붙은 거네요. 예. 5승 1무 같으면 그게 예. 우승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6전 정승을 해버리니까 조금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시내가 예. 6전 정승을 해버리니까 그때 좀 이렇게 연맹 내에서도 좀 파란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또 제 존재감을 좀 말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고 이 또 한 번 우승은 전국 불암대회 예. 재작년에 여수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 운 좋게 또 좋은 포인트에 내려서 그때도 뱅에돔 예, 그때도 박프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의 활동 시작한 지는 한 6에서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전에 벌써 저리겐 FG 활동을 오래 또 하셨잖아요. 네. 뭐 회장직까지 역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까지 2년 동안 회장직을 역임하다가 네. 이제 물려주고 지금은 이제 고문 자리에 와요. 회장보다 높은 고문. 네. 고문한 자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왔다. 이제 최근 추세를 보면 이 섬세한 채비 조작이 뒤따르는 뱅에돔 낚시 쪽으로 해서 새로운 릴지 낚시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이 한국 프로 낚시 연맹 같은 낚시 경기 단체에 가입을 해서 전문 낚시인의 길을 또 걸어보고 싶은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사단법인 한국 프로 낚시 연맹 이 연맹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에게 혹시 뭐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 이 경기 낚시를 해보고 싶다 해서 문을 두드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호불호가 갈립니다. 낚시는 그냥 자기만 즐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경기할 필요가 있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경기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그 순간순간 뭐 짜릿함 뭐 그런 감정을 느껴서 또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왕 경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왕 경기 낚시 좋아하시는 거 우리 사단법 나무 프로 낚시협회에 들어오시면 정말로 스릴감 있고 좋은 경기 펼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부르기톱이나 뭐 지역 환경 행사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 보호 활동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네, 자연 보호 행사도 다 하니까 좀 들어오시면 좀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정말로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낚시분 낚시인들이나 지금 뭐 낚시 좀 이렇게 다니시고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게임 낚시 한번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 2019년, 2020년 2년 연속 통합 챔피언에 오른 전문 낚시인 우리 박경호 프로님과 짧지만 또 내실 있는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